friend of mine.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Catch me howling at the moon.이거 뭐 찍는 거니 우리에게? 일단 제가 고추그림을 보고 너무 막 좋은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구매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그 그림에 대한 헤라 엄마의 어떤 마음으로 그리셨고 또 제가 또 그림을 사고 나서 마음의 변화라던가 그 전과 후에 대해서 엄마랑 조금 얘기 나누고 싶어서 헤라 엄마 그림은 그 상징성이에요. 전부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거지. 현실에서 고추를 그렸다고 현실에 남자의 그 성기, 여자 생식기를 그렸다고 해서 여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징하는 거. 예를 들어 남자의 고추는 권력. 옛날에 왕은 다 남자만 됐지. 우리나라가 남근 사상이 된 건 그건 힘, 권력, 부, 풍요, 모든 힘을 의미해. 인생의 힘. 양기라고 하지, 그치? 네. 그런, 그 기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면 뭐 그렇게 외설스럽지 않아. 그게 뭐냐면 마음을, 거기 들어가 있는 마음이.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걸 주는 거고, 여자들이 막 여자로 태어났다고 한탄하는 건 단순히 생식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나는 남자다 하는 포스와 인류 집단 무의식에서 남자만 인정받는 그 어떤 힘. 남존여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외국 다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거고, 여자는 모성애. 그리고 사랑. 남자를, 그 포악한 남자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여성성. 그거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던 건, 우리 아기 어렸을 때 남동생 질투했지. 표면으로는 그냥 아예 남동생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없다고 느꼈어요. 표면적으로도. 그거 얼마나 무시하고 수치 준 거야. 아예 그냥, 너무 열등감이 올라와. 네. 남자와 여자는 서서 오죽는 적 있어 없어? 있어. 그거 왜 그래? 많이 그랬어, 많이. 많이 그랬지. 남자 너무 되고 싶어. 남자 되고 싶어서 미쳐. 근데 남자와 나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딸이 막 친구를 볶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달렸는데 왜 나는 없냐고.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같이 목욕을 시켰더니 쟤는 달린 게 나는 없다고 막. 막 울더래. 그러니까 뭔가 결핍된, 빼앗긴 느낌이지. 남자를 보면 그 고추만 차이가 있다고 느껴. 이 애고는 머리를 표면을 씌워. 그러니까 그걸만 가지면 내가 남자의 저런 그 고추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인정받고 식구들이 아무래도 남동생을 더 인정했을 거 아니야. 남자랑. 엄청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랑 존재만으로 인정했잖아. 걔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럼 동치에서 난리가 나.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나는 불러도 별론데. 제가 노래 부르면 시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라고. 그러지. 남자라는 존재는 무조건 멀뚱한 싸도 이뻐. 근데 여자라는 존재는 일을 해도 미움받아. 그러니까 그 존재가 수치스럽고 남자 되고 싶었어. 저 차이는 남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저 성기를 뺏고 싶은 그 마음에 서서 막 오줌도 듣고 막 그게 포함해져서 남동생을 아예 보는 열등감이 존재의 수치가 너무 뜬 거야. 여자라는 존재. 심지어 내가 장애인이라고까지 느꼈어. 우리 애기는. 육체가 수치스러웠어. 여기 성기 없는 육체가. 내가 이 성기가 없어서 어른들이 날 안 좋아하지. 하면서 막 아예 무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한이, 근데 그게 우리 아기의 한뿐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이야. 그 한이 막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냥 단순 육체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지 모르는데 헤라 엄마 그림은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직접 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고추 그림 많이 그린 날 있잖아. 니 뛰어 올라와서 야, 얼굴이 바뀌다. 나 깜짝 놀라서 보더니 아니 이렇게 고추가 많아 막 이러는데 내가 웃겨갖고 얼마나 한이 맺혔어. 네가 그 한 맺힌 여자를 버렸어. 왜냐면 못 가지잖아.
현실적으로 뭐 저도 못 가지잖아. 그리고 뭐 가진다는 게 사실은 상징적으로 무의식에서 남자의 나도 남자처럼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막 이걸 가져야 되는데 수치당한 남자 아니라 수치당한 여자만 있으니까 다 빼앗긴 여자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러다 그림 못했지.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마음이거든. 다 헬 엄마 그림은 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막 가질 수 있다는 마음 남자들이 갖는 내가 다 내 거야 부인도 내 거고 자식 된 거 막 이러잖아 남자는 근데 여자는 다 내 게 아닌 것 같고 식모살이야 이게 다 빼앗긴 여자잖아 근데 그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을 느끼는 거지 이 고추 시리즈 보면서 그러니까 뭐 네가 뭐 한이 풀리는 거야 그게 너무 신나 너무 막 좋은 마음에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 저도 숨길 수 가식을 떨고 싶은데 가식을 떨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너무 원했거든 자기가 그걸 원해도 못 간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 버렸는데 그림을 보는 순간 바로 올라오면서 뭐 가식 떨 수가 없어 너무 원해서 한이 풀리는 거야 완전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그림 중에서 제일 또 꽂혔던 게 살기의 제왕 고추 그 빨간 거 왕관 있는 거 걔랑 그 황금사지 이렇게 두 개가 정말 막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사이즈 큰 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이즈 큰 거 큰 쪽으로 근데 이거 내가 가져도 되나? 이건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나 그냥 작은 거 이거 가지고 좀 청산 좋은 것만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계속 일로 갔어요. 근데 헬 엄마가 그때 티타임 때 저건 아무래도 현지가 집 팔아서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집을 팔아서 꼭 사야 되겠어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 사이즈는 그 사람의 에너지랑 상관이 있는데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 네 조상 중에 여자가 전부 약간 여장부로 사는 여자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지만 마음의 세상에서는 남성적인 꽃을 가진 남성적인 그 권력을 휘두른 여자 남자를 막 거느리고 지배하고 큰 무역업도 하고 막 예를 들어 조상 중에 무속인 나라 구슬하는 무속인이 있는데 엄청 큰 에너지를 가져서 막 왕이 불러서 가서 왕한테 막 조언도 하고 막 이랬던 여자들 그래서 남자를 거느리고 그렇게 권력을 누리다가 살해도 당하고 막 이런 여자들이 있다고 마음 세션 해본 그런 그게 있으니까 네가 에너지가 얼마나 세 그러니까 권력이 약한 거는 성이 안 차는 거야 작은 건 큰 권력 그러면 이 사이즈가 그림 사이즈는 에너지 크기를 의미하거든 에너지가 센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작은 거는 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좀 큰 거가 너한테 맞으니까 그거를 딱 가져야 충족이 돼. 예를 들어 밥을 한 서너 공기를 먹어야 되는 남자한테 한 공기만 주면 이게 갈증나지 그치? 그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큰 게 맞아서 이제 그걸 가지니까 어때? 가지니까. 다 가진 것 같아. 다 가진 것 같아. 실제로 막 그 뭐 네가 돈이나 뭐 다른 뭐 남자나 뭐 아무리 가져도 안 채워졌지 이제까지 살면서. 그게 희한한 거야. 사실은 원하는 거는 그 마음을 본질을 원하는 거지. 그런 막 힘, 든든하고 난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걸 원하는 거야. 남성성을 원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무슨 돈이나 물질을 원하는 줄 알아. 돈이나 물질은 상징적인 거야 오히려. 그 파워를 얻기 위해서 대체물로다 그거를. 보이는 거는 그거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가졌다고 해서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 못 갖지. 파워를. 근데 직접 주는 거지 무의식에 들어가서 이 그림은 그 남성의 그 파워 그래서 옛날엔 남자 보면 어땠어? 수치당할까 봐 너무 무서웠고요 진짜 뭐 물어볼 때도 되게 막 조심조심해서 몇 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용기 내서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텅구로 자연스럽게 물어보지 너랑 나랑 대등해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나도 가졌어 이렇게 나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남성성을 획득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수치당한 여자가 올라와서 남자만 보면 쫄아서 남동생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 못 받은 여자잖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올라서 날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쫄아 있었던 거야 네가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피고 당당해지고 포스가 나오게 된 거야 옛날과 다르게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 행복하고 그게 그 남성성을 무의식 속에 그 주고 인정하고 그 힘을 갖게 되는 게 평생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못 얻는 거지 네. 여자들이 뭘로 얻어 그거를 근데 유일하게 헬 엄마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거 가장 큰 사랑인 거지 헬 엄마의 그림은 세상을 향한 사랑 왜? 무의식에 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느낌을 거기다 담아버리거든 남성의 그 권위와 힘과 왕 같은 왕관이 있는 건 왕 같은 위엄을 담아 그 마음을 느끼고 인정한 느낌을
근데 실제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담을 수가 없어. 담아서 남한테 줄 수가 없어, 마음을. 그치? 왕관은 물려주지만 그 마음을 줄 수는 없다고. 헤롯 말로 마음을 직접 준다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나가. 그래서 그 느낌이 나와. 그 그림을 보면. 여왕의 그림을 보면 그 여왕의 그 마음이 나와. 그래서 그 여왕이 된 느낌을 받으니까 사실은 여왕이 되고 싶은 건 그 마음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되는 거야. 하지만 그 마음의 느낌을 여왕이 된다고 얻을 수 있어? 겉에만 여왕 이렇게 왕관 쓰지 속에는 못 얻을 수 있잖아, 그렇지? 남자가 되고 싶었던 아기들은 남자로 뭐 성기가 교체돼서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남자가 가지는 그 자신감, 다 인정받아서 난 다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당함, 위풍당당하고 그런 카리스마 이걸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뭐 아무리 설사 진짜 뭐 성형 수술해서 정전환을 한다고 해도 그걸 가져 마음을 못 갖는 거야. 돈을 갖는다고 그 마음을 살 수 있나? 근데 헤라 엄마는 그림에 그걸 넣을 수가 있는 사람인 거야. 그게 영체님이라고 하는 거지. 마음을 부리고 다스리니까. 그걸 넣고 그걸 줘서 전달이 돼. 그 그림에서 나와서 내가 그걸 채워지니까 편안해지는 거야. 갖고 싶었던 걸 가져서 이제 다 가진 것 같고 남자가 이제 안 무섭고 그렇게 된 거지.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해되지, 아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을 사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마사세 할 때 헤라 엄마가 읽어주셨잖아요. 그 고추 빼고 싶었던 그 여자. 그 여자를 듣고 나서 그냥 제 삶이 그냥 통째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고? 왜 여기까지 왔고? 왜 막 이렇게 남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막 냉정하게 버렸고? 제가 왜 그렇게 힘들게 막 옷을 벗어가면서 나를 여자를 수치주고 살았고? 하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여자 육체를 수치줬어. 고추가 안 달려서 너는 이렇게 맨날 존재가 수치당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수치스러운 네 여자 인정 안 하니까 수치 인정 안 하면 수치 떨면서 살게 돼 있거든. 그렇게 수치 떨고 네 여자 육체를 수치주고 막 그렇게 댄스하고 한 거야. 그리고 또 남자들이 너한테 잔인하게 한 건 네가 잔인하게 뺏고 싶었잖아.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남자들이. 너는. 저는 정말 이해가 제가 그렇게 못되게 한 게 아닌데 난 그렇게 정말 걔한테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말하고 내가 냉정하게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잔인하게 저를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진짜. 야, 그건 머리지. 머리로는 잘하지만 자, 독사가 너한테 와서 나 착한 독사야, 나랑 자, 이러면 넌 자겠니? 애완견이 왜 지쳐도 애완견으로 자지. 그러면 독사가 보면 저가시나 이상하네. 나는 이렇게 친절한데 저 애완견 쟤 저렇게 짖는데 왜 쟤는 좋아해? 존재가 그렇다 이 말이야. 네 존재가 너무 수치당해서 너무 수치당하고 빼앗겨서 상대를 수치주고 빼앗는 몸이야. 독사는 물게 돼 있어. 그 존재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난 애완견이 해봤자 네 존재는 여자라서 그렇게 잔인하게 버림받고 수치당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남자한테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독사가 남자 입장에서는 내 거를 뺏어가려고 그래. 내 권력을, 힘을.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도 인정하고 막 더 잔인하게 내 거 뺏지 마! 이렇게 한 거지. 이해돼? 그래서 마음 공부는 존재가 변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자기 존재를 바꿔야 되는 걸 모르고 내가 잘하면 되지. 아니 독사가 잘해봤자야. 친절한 독사를 해봤자 좋아하지 않아 나를. 맨날 미움받으면서 빠른 아기들. 헤라님 나 왜 미움받아? 이렇게 착하게 하려고 하는. 아, 너 같으면 불독이 와서 착하게 하고 독사나 호랑이 새끼가 와서 착하게 하면 같이 살겠냐. 귀여운 존재는 그냥 왕왕 짖어도 좋아하고 이뻐하는 거야. 존재가 바뀌어야 돼. 근데 그 네 그 존재. 그 존재를 바꾸는 그림이었던 거야. 네. 너의 빼앗기고 수치당해서 고추 없다고 한 많은 여자한테 딱 들려주니까 그 여자가 만족하고 슉 가라앉고 사라지니까 이제 네가 당당해지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 편애하지 이제. 네. 뺏길까 봐 두려운데 이제 고추를 가졌으니 너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을 남성성을 너도 가졌으니 이제 아우 내가 너한테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공격 안 당하겠구나 이렇게. 그 무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그림이 무의식에 작용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성이 그렇게 중요해서 내가 왜 1년 전에도 성에너지를 인정하라 강의했잖아. 근데도 그렇게 성을 수치주고 집단 무의식 속에 성을 얼마나 수치주는지 욕설이 다 성을 수치주는 욕설을 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거기다 성기 이름을 황금 자지, 황금 보지 이렇게 붙인 용어. 자지 보지가 사실은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야. 근데 그거를 입에 올리면 너무 수치스럽. 그거는 그 성기에 대한 모욕이야. 그걸 수치 주면서 성을 비하하고.
자지 보지 자체가 수치가 아니라 그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성을 막 수치주면서 내 여성 남성을 그 성기를 수치주는 그게 수치의 고지. 그래서 성을 수치줘서 그 성에너지를 하나도 못 써서 맨날 거세당한 남자 빼앗긴 여자로 그렇게 아프게 사는 거야. 자기 성을 인정해야 돼. 이제 니는 그 니 속에 남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여성성이 인정받은 거야. 여자가 남성성을 써도 된다는. 여자도 남성성, 여성성 다 쓸 수 있는데 쓰면 안 된다고 박탈당했거든. 여자는 그냥 수치당한 여자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남성성을 받으면서 비로소 여성성도 인정받은 거야. 이제 막 사랑도 쓰고 다 써도 된다는. 그걸 부여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처음에 성에너지를 인정하라는 거. 그때 헤란 말 브이로그 춤 브이로그 찍고 나서 조금 이제 인정 허용을 받았잖아요. 제가 성이 제가 막 그런 춤 추고 이런 막 섹스 좋아하고 이런 여자에 대한 수치가 있다가 그때만 해도 그냥 아 그게 수치가 아니고 그냥 이게 성에너지구나 막 이렇게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하는 게 그렇게만 알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림을 딱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이게 섹스는 정말 아니구나. 그 성에너지랑 상관이 없지. 네, 근원 에너지,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욕구,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성에너지구나. 이게 좀 인식이 되는 거. 인식이 되지. 네. 그러니까 수순이 있는 거야. 지난번 전시회 때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많이 인지하고 그런 그림을 많이 줬어요, 애기들한테. 왜냐하면 수치당한 아픈 애고 아픈 여자 남자가 심하게 있으면 성에너지를 줘도 못 가져. 왜냐면 걔가 나는 가질 수 없지 너무 수치스러워 이래 먼저 그 아픔을 녹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수치당한 여자가 올라서 나랑 세션하면서 많이 풀었지 그치? 그림을 통해서 수치당한 아픈 여자랑 남자의 수치가 이렇게 버림받은 아픔이 녹고 나니까 이제 이 성에너지 생식기를 직접 그린 건 성에너지를 직접 주는 거야. 이걸 딱 주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그 수치당한 여자가 이게 그냥 수치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제 딱 주니까 가질 자격 있다고 하면서 딱 갖는 거지. 가지니까 가져보니까 이게 뭐 섹스하고 쾌락 이런 거랑은 상관없고 내 존재를 인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내 욕망을 그냥 인정하고 내 표현을 그냥 인정하고 이거구나 내 존재 자체구나 성에너지가 그걸 이제 우리 애기가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당당해진 거지. 인생을 얻은 거지. 그거를 성에너지를 수치주고 눌려 살고 쓰지 못한 아기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지. 쟤 좀비야. 남 눈치 보면서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욕망은 다 참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게 또 왜 그런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지. 결론을 내려. 아 돈이 없어서 그래. 내 자식이 속썩여서 그래. 남편이 저지경이야. 뭐 이러는 거야. 이유를 딴 데 찾는 게 그게 아니야. 자기 성을 수치주고 인정 안 해줘서. 그 성 에너지를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인정을 못하는 거지.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그 아픈 아기, 뺏긴 애고를 인정하면 두 번째 그 성에너지를 직접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성에너지를 직접 갖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세월을 거쳐야 돼. 혜라 엄마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스승한테 받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성에너지가 인정되기 위해서 수치가 쌩으로 죽으면서 거의 그 16년에 그거를 거친 거야. 그 영채님이 오면서 그때 비로소 성에너지 해방이 됐어, 내가. 영채님의 성이 내 성에너지를 완전 열어버리면서 그 수치를 인정하면서 내 수치의 고를 마지막으로 죽이면서 아, 이 성에너지 해방이 이 망고 공부의 끝이고 여성 남성을 해방시키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평등한 세상, 모든 게 평등하다는 거. 음양이 평등하다는 거. 여성 남성이 평등하다는 거. 위아래가 없다는 거를 그게 기본이구나, 성이.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 내 안에 여성성, 남성성을 다 인정하고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직접 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은 공부가 빠른 거지. 나처럼 그거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걸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에너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수치가 막 녹아요. 그러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또 막 녹아요. 엄청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게 성에너지 인정하면은 우리 아기들이 한 5, 6년 이내에 득도를 할 거예요. 영채님 뭐 득도를 하면은 우리 아기가 벌써 성에너지가 다라는 거 알잖아.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 겪은 거 알고. 어제도 그 어떤 아가 60이 넘어 나갔는데 우리 견성현 아가가. 처음엔 그랬대. 아니 왜 여자들이 저렇게 꼬추에 미쳐갖고 저 그림을 못 가져서 전화질을 하고 안달을 할까. 이랬는데 자기가 그 꼬추를 갖고 싶은 마음을 풀어내기 시간에 봤대. 막 다 뺏고 싶고 내가 여자라서 남자한테 다 뺏기고 이렇게 눌리고 살지
그래서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남편이 한테 자기가 꺾을 수밖에 없는 거 끝내리거든요. 여자니까. 즉 이게 고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애고는. 그리고 나는 어차피 가질 자격이 없어. 남자가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바락바락 더대들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가 10살에 죽은 이유도 알겠고 자기가 왜 남편이 자기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지 자기가 남편한테 왜 대들어 모든 인생의 의미이 풀리고 왜 아들한테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기 써서 아들이 그 지경이 됐으니까 다 알았다고. 모든 비밀이 풀려. 성현우지를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게 공부가 뭐 엄마가 거의 10년 이상에서 알았던 걸 우리 아기가 한 방에 마음으로 아는 거지. 많은 애고들이 이게 진짜 현실인 줄 아는데 진짜는 마음 세상이고 거기서 나오는 그 필름 영상에서 나는 화면이야 이게. 본질은 거기서 나오거든.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거든.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남자를 다 죽이고 싶었으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뺏고 싶고 남자를 죽이고 싶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게 잔인하게 대한 거야. 겉으로 아무리 아닌 척해도 본질은 무의식이니까. 내 잔인하게 성기를 뺏고 싶고 남성의 권위를 뺏고 싶은 그 여자를 보고 남자가 똑같이 반응을 한 거야. 그걸 이제 마음으로 진짜 알게 된 거야. 알면서 의문이 풀리는 거지. 그러면서 의식이 확장이 되고 뭐 이제 편안해지면서 이제 가는 거야. 두려움 수치가 막 높고. 몸 반응은 어때? 그 그림 사는 이후부터. 일단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며칠 동안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너무 몸이 괴롭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심장에서 막 되게 막 아픔이 올라오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거의 한 4시 좀 넘어서 자고 이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 같으면 막 빌빌 걸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괜찮고 컨디션 괜찮고. 그렇지. 여자라고 수치뒀던 그 수치 파동 많이 나가고 수치당할까봐 여자라고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 나가면서 그렇게 너무 심하게 몸에서 에너지가 요동치고 나가면 잠이 잘 안 와. 그런데 짧게 자도 회복 속도 빠른 거지. 열려서 줄줄 나가니까. 그러니까 엄청 수치가 나가니까 얼굴이 예전에는 거의 할머니처럼 짜글짜글했잖아 우리 애기가. 근데 그게 수치 파동 때문이었는데 여자 수치. 근데 그 여자를 성을 수치주는 그게 많이 빠진 거지. 얼굴이 팽팽해지고 늠름해지고 당당해지고 바뀌는 거야 우리 애기가.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뭐 안달복달하는 그 여자가 있었거든요. 마치 사랑도 절대 못 받는 거 알면서도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늘 이랬었는데 그 마음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음이 사실은 가짜거든. 고추 뺏고 싶어서 안달라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줬지. 그 여자 올라오면 수치줬잖아. 네.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왜 그렇게 수치줘?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고추를 뺏으려고 돌아다니는 걸 무의식에서 알아. 그러니까 수치스러워서 아닌 척하고 남자만 보면 두려웠던 거야. 이거 들킬까 봐. 응? 그냥 사랑받고 싶은 여자도 수치지. 왜냐면 내가 인간이지 개가 아니야. 남자한테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애완견이 아니거든. 존엄한 인간인데 개 같으니까 수치스러운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고추 패고 싶어서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걸 인정을 못했던 거야. 그러다 인정이 이제 되니까 아유 우리 아기랑 같이 앉으니까 심장에서 에너지가 뺏고 싶은 에너지가 이제 막 그게 그걸 얼마나 수치줬는지 걔가 막 나가면서 수치랑 두려움이 엄청 나가네. 뺏고 뺏기는 마음도 너무 수치스러워서 일상생활에서도 뺏는 애들만 보면 미움이 막 올라오고 제가 뺏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수치스러워서 버리고 함의 없이 그냥 뺏고. 왜냐하면 뺏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그걸 쓰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무의식은 성기를 뺏고 싶다고. 저 여자가 저 성기 뺏고 싶은 거야. 남자 성기. 이러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막 미워했던 거야. 뺏고 싶은 마음에 대한 수치가 심한 아기들은 다 그거예요. 본질은 생식기, 성기, 권력, 힘을 뺏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그걸 수치 주고 있는 거지. 성수치. 뺏고 뺏기는 마음도 좀 많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아기도 그렇게 좋아지더니 어제 채원이랑 재선아기도 아니 그 요슬럼프에 가득한 그 고추 시리즈 사더니 둘이 얼굴이 막 확 펴갖고 살려 사이좋을 수가 없어요. 모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항상 보면 서로 막 기분 안 좋아가지고 서로 이런 거지 네가 뺏을래 내가 뺏을래 막 이래. 근데 처음으로 정균이의 미움이 안 올라왔대잖아 솔라가. 정균이가 뭐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재선아기도 아들에 대한 미움이 안 올라오고 그거였던 거야 다 그 아가들. 아유 정말. 그리고 또 저 궁금한 게 그게 여자 생식기 같은 경우는 여자가 필요한지 남자가 필요한지
여자들 왜 수치당한 여자들도 그 여자 생식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여자 생식기나 남자 생식기나 여자는 뭐 여자 생식기가 필요하고 남자는 남자 생식기가 필요하고 아니면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성을 너무 수치당해서 여성성을 하나도 못 쓰고 산 아기들은 필요하지 여자 생식기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성성은 잘 써. 근데 남자가 안 돼서 그것만 아픈 아기는 남자야. 고추가 더 필요한 거고. 남자들도 사실은 여자한테 사랑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랑받고 싶은데 여자가 무서워하는 아기들은 여자 생식기가 필요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확 떨어져. 그러면서 필요해. 엄마한테 너무 수치당한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하지만 남자가 굉장히 여성적이고 여성성을 쓰면서 남자인 자기를 수치줬어. 엄마한테 남성성을 다 빼앗겨서 거세된 남자 같은 경우 남성성을 못 쓰는 남자는 사실은 남자 생식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여자와 남자 성을 하나씩 가지면 균형을 맞춰서 수치당한 여자도 청산이 되고 인정받지 못한 남성성이라든가 무시당한 남성성도 인정이 돼서 제일 좋지만 이게 뭐 금액 같은 게 있잖아. 돈이 안 되는 아기 같은 경우 하나만 갖는다 할 때는 어느 쪽을 더 선택할 것인가는 여자 남자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 정보에 따라 틀린 거. 그래서 에너지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림 볼 때. 그리고 이제 안 채워진 한쪽 성은 굿즈로 채우든가 뭐 이러면 되겠지. 근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애기는 이제 두 개를 다 갖추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남성성이 충분히 채워지면 그다음에 여성성을 쓰게 되는데 이때 여성성을 너무 수치주면 잘 못 쓰겠다 할 때는 그 여성성 하나 갖추면 완전히 짝이 이루어져서 더 편안하게 쉽게 성에너지를 더 쉽게 쓰겠죠. 어쨌든 여성 남성이 다 성에너지 필요한 거지. 두 개를 쓰는 게 공격성인 남성성만 쓰면 되나 부드러운 모성인 여성성도 써줘야 되는 거니까 음양의 조화로 볼 때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 필요한 거를 진품으로 하고 굿즈로 채워도 되고 아니면 두 개 다 가져도 되고 둘 다 안 되는 아기들은 굿즈로 여성 남성을 같이 채우면 더 좋다. 이해돼요? 자가진단이 안 되는 아기는 상담을 받아서 마스터 아기들이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조금 이제 자기 걸 더 보고 우리 아기들이 나중에는 해놓은 만큼 그걸 다 리딩해 줄 수 없을 거야.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자기가 이렇게 한번 체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림도 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충분히 이제 리딩할 수 있는 우리 아기들 잘 리딩하더만. 지난번에 그 신성의 눈하고 칼과 방패 할 때 보니까 다 바로 알잖아. 네. 의강아기가 신성의 눈 앞에 딱 쓰니까 오 맞네. 그런데 칼과 방패 앞에 쓰니까 아니야 다 알지 그치? 네. 조용미 아기가 신성의 눈 쓰니까 포가 조금 부족한데 칼과 방패 앞에 쓰니까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맞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생식기 남자 생식기 그 성기 그림 앞에 있을 때 더 우는 쪽에 택하고 나머지도 필요하니까 굿즈로 채우거나 뭐 그림으로 쌍으로 하면 더 좋고 채워지는 거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여자 제가 보면은 조상대대로 그 여자라서 되게 수치가 당한 마음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그 수치당한 아픔을 먼저 청산하고 그거에 맞는 그림을 먼저 보면서 그 아픔을 먼저 인정한 다음에야 그다음에 남자 성기 빼고 싶은 마음도 인식되고 그런 그림 가져도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느껴지고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죠 수치당한 아픔을 인정을 안 하면 얘는 수치당한 애기는 지금 내가 수치당해서 아파 죽겠는데 뭘 갖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인정해 뭐 갖고 싶지도 않아 너무 아프기만 해 근데 이거를 충분히 인정하고 나면 갖고 싶은 마음이 슬슬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인정을 못해줘 뺏고 싶고 나는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때 성에너지 인정 안 되는 거니까 그때 성에너지 여성성 남성성에 그림을 딱 주면 성기 그림을 주면 딱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 전형적인 내가예요. 야가가 거세공포를 가져갔는데 좋긴 한데 이게 내 거라는 느낌이 없다는 거야. 그 뭐냐면 여자 거지가 있어. 다 빼앗긴 수치당한 여자의 아픔이 그러면 그 아픔이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데 그 그림의 떡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남편하고 아이는 막 그걸 가지고 좋아하는데 그림이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자격 없다고. 그런 아기 같은 경우는 내가 꽃거지 그림을 많이 봐라 그래서 꽃거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여자의 아픔.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 가지면 수치당한 여자의 아픔을 먼저 느끼고 나면 가질 수 있을 때. 그래서 갖고 싶을 때 그때 딱 가지면
그건 완벽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생식기 그림은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있어요. 여성성을 쓸 수 있는 걸 주지만 또 하나 빼앗긴 여자의 성수치. 여자가 빼앗긴 여자라고 나를 수치줬던 그 에너지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성을 쓴과 동시에 그 수치당한 여자의 아픔도 같이 치유되는 거지. 그래서 성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거세 공포 그림 가져갔잖아. 남자 성기 그림. 근데 이제 그 여자 성수치 꽃꽂이도 좋지만 사실은 여자 생식기 그림을 가져가도 그 여자의 빼앗긴 성수치가 청산이 되니까 그것도 같은 효과가 있겠죠. 두 가지가 같이 청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딱 가지면 사실 완벽한 거지. 가져갈 때 성에너지를 완벽하게 인정하고 싶다. 그럼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빼앗긴 여자의 수치 인정하면 남성성이 채워지고 남자는 빼앗긴 남성의 수치가 그 남자 성기를 통해서 이게 치유되면 그 다음에 여성성이 합의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남성성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 바퀴처럼 되는 거지. 완벽하게. 그래서 주로 이제 꽃을 많이 그리지만 그래도 쌍으로 그리는 경우가 내가 많죠. 네. 쌍의 그림 그런 거지. 자, 우리에게 포스터북 가져왔죠? 네. 이제 이거 우리 아기가 산 그림이네. 황자, 그치? 네. 이게 사이즈가 좀 크고 위풍당당한. 이게 딱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남자다! 네.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나는 남자다. 이런 느낌. 근데 그 난 남자다가 뭐냐면 꼭 여자, 남자 막 이런 것보다 내 존재를 딱 인정하는 느낌? 네. 당당한 느낌? 네. 카리스마 이거잖아요. 네. 그걸 가져간, 그 마음을 가져간 거지. 뭐 성기를 가져간 게 아니야. 마음의 그 담담함을 가져가게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황금보지라고 그래서 황보. 이 짝이에요. 이건 어때? 아름답죠, 그쵸? 네, 그리고 되게 화살이 되게 아픔. 여자로서 태어나서 아프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낳아서 길러야 되는 육아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자로서 아프지만 아름답잖아. 모성애와 사랑. 섬세함, 이런 걸 쓰는 아름다운 나비 같죠? 그래서 이건 섬세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쓸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여성성의 성에너지. 근데 남성도 필요한 게 뭐냐면 되게 섬세한 작업을 하고 예술가적인 일을 하고 유연해야 되고 모성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진 남자 아기들도 이 여성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못 쓰고 거치고 투박한 아기들은 다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봐야지 제 그림을 그냥 성기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죽여서라도 고추 뺏을 거야. 죽여서라도 네 고추 뺏을 거야. 이게 뭐냐면 엄청난 집착. 남자가 되고 싶은 엄청난 집착. 반드시 네 걸 뺏어서 내가 가질 거야 이런. 그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성공을 꿈꾸는 여자 아가들. 근데 난 여자라서 성공 못해. 그러니까 속에 한을 품고 있는 아가들을 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칼과 피. 되게 잔인하지만 아름답고 결기가 느껴져서 아기들이 지금 이거 갖다가 서로 달라고. 인기 많아요. 되게 인기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서너 명이 지금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게 하나야. 앞으로 몇 개 더 그려야 되겠어. 근데 이렇게 막 피나 잔인성을 보면서 이렇게도 뺏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인정받은 것 같은 거야. 속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라도 뺏고 싶어. 성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자존감. 당당함, 힘,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뺏고 싶은 거지, 그치? 그게 인정받고 싶은 거. 예전에는 그렇게 잔인하게 뺏는 건 나쁜 거야 버렸다면 지금은 엄청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이걸 보면 채워지면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뺏을 수 있다는 당당함. 그다음에 이거는 조루증 탈출. 근데 말 그대로예요. 자기 남성이 고개 숙인 남자, 거세된 남자라 제대로 성관계가 안 되고 엄마한테 너무 수치당하고 무시당해서 여자만 보면 기가 죽고 특히 살기 센 여자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러면 그 증상으로 육체적으로도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이 나타나요. 그건 벌써 내가 거세된 남자 여자 앞에 쓰면 살기 센 여자 앞에서 덜덜 떠는 남자가 있는 거야. 무의식 속에 이 그림이 그 족쇄를 끊는 이 수갑이 이렇게 풀어졌죠. 네. 치유시키는 그림. 자기 남성성을 인정해서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거세된 남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림이죠. 이거는 이 그림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그림. 살기의 제왕고추. 살기의 제왕고추. 이게 뭐냐면 살기 못 쓰는 남자들 있죠. 그냥 부인 앞에 쩔쩔매고 나가면 그냥 똥개한테도 쩔쩔매고 막 다 엄마한테 다 빼앗겼어. 자기의 권한 남성성을 무시당해서 그 수치당한 그 남성성에 그 분노나 살기도 딱 써줄 수 있는 지혜롭게 쓰라고 이게 눈을 달아서 그냥 무차별로 쓰면 막 때리고 폭력적이 될까봐 지혜롭게 써줄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남자 되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살기도 쓸 수 있는 남자 되라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남성성을 그렇게 살기를 쓰고 싶은 분. 요거는 내 아들의 고추. 내 아들의 고추는 내 거야. 네. 무의식 속에는 내 아들의 고추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수치스럽다고. 그럼 무의식이, 무의식인데. 알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좋고 귀여운 느낌이 드나기는 무의식 속에 그 여자가 인정받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걸 갖게 되면 진짜 그 마음이 인정받아서 그 마음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분이 다 그런 거야. 며느리한테 아들 뺏겼다고 하면서 막. 고추는 아들을 상징하거든, 남자를. 그러니까, 저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뺏기기 싫고. 내 아들이 소유물처럼 느껴지는. 마음, 내 말을 꼭 들어야 되지. 내 말 안 들으면 막 병이 나는 엄마들. 그런 엄마들은 다 내 아들의 고추는 내 거야. 내가 갖고 싶어. 내 마음대로. 존엄한 인간이 남자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소유물, 부속물처럼 여기는 집착 살기가 있단 말이야. 그걸 고추 뺏고 싶다. 거세된 남자로 만드는 거지, 아들을. 그렇게 거세시킨 남자로 만들어서 나한테 굴종시켜서 종놈처럼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 그렇지. 집착 살기, 아들에 대한 집착 살기가 엄청 센 엄마들이 이걸 사면 그 살기가 내려가면서 자식이 편해져요. 그다음에 이런 악마의 고추. 악마의 고추. 이 악마의 고추는 뭐냐면 엄청 여기 이빨라고 막 이랬죠. 엄청 아주 센 지배욕을 표시하는 거예요. 악마처럼 내 말 들어 이렇게 남성성의 지배욕. 그게 있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쓰지 못한 아가들 또는 그걸 너무 써서 합체돼서 막 아무 여자 남자가 즉 바람을 막 피우고 다니는 아가들 고추를 지배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맨날 맨날 여자 섹스 생각만 하고 과도한 성욕 증진 환자 그게 그 무의식 속에 그 애기가 그러는 거야 막 성욕 이렇게 모든 여자를 지배하고 싶은 무의식 속 애구가 미친 듯이 계속 발기되고 막 성욕 항진증 환자 그리고 막 성폭행하고 다녀 여자 지배하고 싶어서 성으로 그런 아기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추행하고 막 살기 센 아기들 이런 아기들이 이걸 가지면 이게 조절해줘요. 그래서 그 성욕을 좀 내려주고 반대로 성욕을 전혀 못 쓰는 아기들도 이걸 가지고 가면 적절하게 쓸 수 있게 이 살기잖아. 살기를 쓸 수 있게 성욕도 살기거든요. 그걸 쓸 수 있게 이렇게 조절해주는 성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얘는 고추복주머니. 고추복주머니. 고추가 옛날에는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남근 순배 사상이 있었잖아. 그래서 복을 이렇게 준다. 근데 얘는 돈도 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황금으로 남자가 옛날엔 돈 벌었어. 그래서 남자를 좋아했어. 노동력이 남자였거든. 소하고 남자가 노동력이었으니까 대릴사위를 그래서 드린 거야. 노동력. 그래서 이게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력,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 엄청난 복주머니인 거죠. 돈보다 더한 거야. 돈을 위시한 모든 자신감과 풍요로움과 권력 이게 전부 남성성으로 표시되는 남성성의 복주머니죠. 이거는 두려운 고추의 거세. 이건 뭐냐면 남자가 너무 두려움에 떠는 남자 자기 남성성을 쓰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남자를 그 두려움을 거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남자로 또 남성성이 두려워서 남자가 너무 두려운 여자들이 고추를 두려워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보면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러면 두려움이 청산되면서 남자를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추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선아가하고 솔라가 산 건데 고추 가득 요술 고추 가득 요술 램프. 아마 고추에 포근이 진 아기들이 가져가면 돼. 남자 입에 달고 사는 남 여자분이 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봐. 내가 남자로 평생 그렇게 살았고 평생 동안 정말 내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엄청 네가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많이 듣고 막 그냥 남자만 보면 사랑받고 싶은 아가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뺏고 싶은 거거든. 너무나 뺏고 싶고 막 이런 아가들 너무 막 포근이 졌어. 그러면 이제 한계로 안 차. 그러면 막 내가 어제 8개도 그렸어 막 이렇게 갖고 그냥 에이 막 그런 마음이 되게 풍요로워져 갑자기. 그래서 어제 재선아가랑 솔라가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 갖고 둘이 사이가 좋잖아. 예전엔 둘이 사이 안 좋았어. 왜 내가 더 가질 거거든 막 이랬는데. 근데 재선님이 이거를 처음에는 자기 별로 스타일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나 별로 스타일. 마음 없을 것 같아. 가식 떨은 거지? 근데 뭐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내 거네? 그 아기는 또 오 이게 급 반전.
내 거네 이러면서 사겠다고. 그때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언니가. 센 고추를 보고. 네. 그래서 그 언니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제사님이. 아유, 그리고 하나 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오르가지 고추. 네, 오르가지 고추는 사실 말 그대로 이 고추가 황금으로 왕관 쓰고 승천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여자들에게 더 행복을 주고 싶은데 성적으로 그렇게 못해주는 아가들이 이걸 가지면 조금 더 여자를 이게 뭐 오르가즘 고추가 오르가즘을 느끼게 한다는 거지 자기도 성적으로 되게 만족을 얻고 상대 여자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쾌감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직접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응?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성적인 쾌감이 아닌 굉장히 여자 남자로 그 육체적인 교합을 하거나 섹스를 할 때 되게 서로를 소중하게 느끼면서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이 그런 섹스가 단순한 육체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경지로 마음의 경지로 승화시킨다 해서 이렇게 승천하는 요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남자가 가져가면 좋지. 그리고 여자가 사서 뭐 선물해도 좋고 자기가 또 그런 오르가즘을 잘 못 느끼는 여자 아가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약국 갈 때 보면 맨날 남자 혼자 좋고 뭐 난 별로야 이런 아가들은 이걸 가지면 그런 오르가즘을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갖가지 고추 앞으로도 계속 그려요. 요번에 주제가 성과 분별심 깨는 수치고 청산이라 그래서 그 눈과 성기 시리즈인데 오늘은 특별히 성에너지 대담이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을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외설적인 그런 그림으로 보지 말고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면 그렇게 외설적으로 안 보여, 그치? 네. 마음, 무의식에 멋있고 막 당당하고 이렇게 아, 사랑스럽고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한번 대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유익했나요, 우리 아기? 네,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 다 풀렸나요, 네. 성에 대한? 네. 다음 그림은 뭘 사야 되겠죠, 우리 아기는? 황금 보지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수치 청산과 애교 있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이제 그리고 남동생도 좋고 저도 좋고 그렇지 같이 네. 좋으니까 엄마도 청산되고 네. 그렇지 자 이야기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모든 아가들이 자기의 성을 수치주지 않고 여성으로 태어났어도 그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 인정해서 멋지게 당당하고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어도 그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 인정해서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남자지만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성을 쓰는 남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답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